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브라브라 브라지영 짠!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돌아왔습니다. 뿅! 바로 이것은요 올해 3월에 개방된 시흥시에서 만들어준 동물 누리 보호센터입니다. 제가 또 집사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 친구들과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죠. 앙앙앙앙앙 Nope. 미야옹. Excuse me.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놀이보호센터 동물행동지도사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전 강아지상입니까? 네. 고양이상입니까? 강아지상에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보통 어떤 계기로 여기 같이 입소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유기된 경우만 저희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네. 뭐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너무 상처가 심하거나 학대를 받았다는 경향이 좀 확실하다라고 네. 하면 저희가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 저희는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나 왔어. 얘들아 보고. 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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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오, 보일러도 나오네요. 아, 네, 바닥에. 네, 바닥이 엄청 뜨끈뜨끈해. 이 천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그 약간 섬세하게 하는 거. 옆집으로 넘어가지 않게. 소독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 변을 통해서 전염병이 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소독에 좀 신경을 쓰는. 누나 청소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보시면 아이들이 네. 계속 이런 밑에다가 네. 해놨어요. 네, 네. 이 상태로 아이들 청소하기는 어렵고요. 아이들을 밑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아,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해요. 얘는 진짜 적응 잘한다. 네, 원래 엄청 난리치고 막 떨고 이래야 되는데. 네, 맞아요. 얘는 털이 금방 맞네. 예,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허스키가 좀 섞인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시골집 개가 허스키 네. 섞였거든요, 진돗개랑. 네, 네. 얘처럼 털이 금방 맞네. 아, 그래요? 응. 여기에 보시면 네. 솜이 있고요. 솜. 네. 그다음에 빨간색 액체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네. 네. 거기에다가 소독약을 뿌려주시고요.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입양 전에 교육 수료하셨고 네. 교육 숙지하셨고. 네. 확인하셨으면은 여기 아래에 서명 드릴게요. 오늘 입양 절차는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제가 삼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네. 어쩜 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어요. 오,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요? 아이고, 엄마네. 삼순아. 삼순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나서
왔어. 엄마 봤지? 엄마 봤어. 이리 와봐. 하나, 옳지.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네. 오늘 제 일의 점수는 몇 점 정도가 나왔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왜 까마귀가? 100점 만점에 저는 90점. 아니 너무 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아 저는 못 봤지만 보셨어요? 보셨어요? 진짜 어떻게 했냐면 요 각까지 다 맞춰가지고 이거 싹 끌어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옆에 장이 안 넘어가게 해야 된다. 어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허돌이 목욕 시킬 때도 아, 허돌이도 네. 허돌이가 되게 난리칠 줄 알았는데 갖고 계시니까 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가만히 해서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어 이거 저는 옆에서 어 허돌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놀아주고 뭔가 호흡이 굉장히 콤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섭 씨. 어 근데 제가 본 강아지들 중에 진짜 얼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신났네 지금. 오늘 진짜 저기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바쁘고 허돌이를 목욕시켰잖아요. 허돌이를 제가 품에 안고 목욕을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 막 계속 끌어안고 있고 싶고 막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막 진짜 막 내가 막 계속 안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제 품에 안겼던 그 허돌이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저 카메라 쉬는 시간에 저희 촬영 쉬는 시간에 가서 막 또 놀고 이랬거든요. 반려견 삼행시 하고 아 오늘은 왜 또 삼행시 안 하나 했네. 아 던져주세요. 아 바로 해야 돼 이거는. 반 반했지 귀엽지 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 견주를 찾습니다. 사랑 충만한 견주님들 여기로 전화 주세요.